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리아 민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쩌면 생소한 나라죠. 불가리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민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머나먼 나라에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며느리 구하기. 옛날 어느 곳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이제 다 커서 장가를 보내야 할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며느리를 구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짐수레에 자두를 잔뜩 싣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농부는 마을의 큰 거리에 오자 목청을 도두어 외쳤습니다. 자, 쓰레기와 자두를 맞바꿔 드립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가져오시오. 이 이상한 자두장수가 나타나자 조용했던 마을이 들썩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젊은 아가씨며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 부인네들이 짐수레 둘레로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모아왔는지 모두들 한 알음씩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쓰레기를 주고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받아가며 기뻐하였습니다. 들고 가는 모습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자루에 넣어 둘러매고 가는 사람, 큰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사람, 앞치마에 싸서 끌어안고 가는 사람, 뜻하지 않게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푸짐하게 얻은 마을 사람들은 절로 신이 났습니다. 봐, 나는 쓰레기를 이만큼이나 모아왔어. 그렇지 않아도 처치하기 곤란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지 뭐야. 여자들은 서로 자랑을 하며 경쟁하듯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왔습니다. 여자들이 자두를 한 알음씩 가져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귀여운 아가씨가 수레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가씨는 손수건에 무언가를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손짓했습니다. 자, 아가씨도 이쪽으로 와서 자두를 바꿔가요. 쓰레기도 가져온 듯한데. 그래도 아가씨는 볼을 빨갛게 붉히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자두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째서인가요? 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농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가져온 쓰레기를 보여주시오. 농부가 고개를 쑥 내밀자 아가씨는 겨우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아, 참으로 훌륭한 아가씨로구나. 이것밖에 없다니. 농부는 속으로 감탄하면서 겉으로는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자두를 줄 수가 없는걸. 자, 다시 가서 더 쓰레기를 찾아봐요. 아가씨는 이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웃집 청소를 해주고 얻어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아가씨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아가씨같이 부지런하고 깔끔한 여자를 찾고 있었지요. 부디 내 며느리가 되어 주구려. 아가씨는 분명 좋은 신부가 될 거요. 이렇게 해서 농부는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게으른 신부 보그단카. 어느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보그단카랍니다. 외동딸인 보그단카는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자기 일을 순수 한다거나 집안일을 거드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청소할 때는 보그단카는 머리만 매만지며 방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보그단카도 시집갈 나이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데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그단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모두들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귀여운 아가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실은 제가 며느리를 구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보그단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답니다. 청소도 세탁도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랐지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니까요. 이 말을 들은 보그단카의 어머니는 이제 골칫덩어리인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 싶어 매우 기뻤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 주에 보그단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보그단카는 곧장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집에는 보그단카 외에는 두 며느리 등 식구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식구 모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그단카만은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방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보그단카는 자기도 불러주기를 기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저마다 음식을 나르고 큰 빵을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곧 빵을 들어 식탁에 앉아있는 수만큼만 쪼개어 나눠주었습니다. 보그단카 몫은요? 새 며느리의 몫을 챙기려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보그단카는 조금도 배가 고프지 않을 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 배가 고플 리 없지. 점심을 먹고 나자 모두들 다시 흩어져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보그단카만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뿐 무엇 하나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녁때가 되어 다시 모두들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자기들 거리만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두 흐뭇해하며 내일은 누가 무슨 일을 맡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제각기 자기 방으로 가서 푹 쉬었습니다. 보그단카도 자기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보그단카는 배가 너무 고파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불이 나게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얼른 하고 나서 비로 마당을 쓸고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아침 해가 밝아오자 집안 식구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보그단카 혼자서 새젓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보그단카도 이제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일 큰 빵 조각을 보그단카에게 주었습니다. 보그단카, 오늘은 네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자, 받아라. 네 몫이다.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나서 보그단카의 부모님이 이 집에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마차가 집 앞에 다다르자 모두들 마중 나와 환영하는데 보그단카가 맨 먼저 달려와 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 마차에서 내려 일하세요. 여기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빵을 얻을 수 없어요. 보그단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꿈만 같았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된 딸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감사하였습니다. 두 명의 도로타. 아득히 먼 옛날 높은 산 너머 넓은 강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얀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도로타라는 똑같은 이름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도로타는 할아버지의 딸이고 또 한 도로타는 할머니가 들어올 때 데려온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딸도 도로타고 당신 딸도 도로타니 어디 헷갈려서 되겠어요. 그러니 당신 딸은 의붓딸, 내 딸은 친딸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제안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잔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도로타를 똑같이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의붓딸 도로타에게만은 아주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늘 힘든 일만 시키고 줄곧 잔소리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의붓딸 도로타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할머니는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랑빨랑 하지 못해, 이 멍청한 거사. 할머니의 이런 큰 소리도 자기 딸에게만은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푹 쉬어라, 내 딸아. 좀 누우면 어떻겠니?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마. 이렇게 해서 한 딸은 부지런한 도로타, 또 한 딸은
게으름쟁이 도로타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도로타는 무엇이든지 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쟁인 도로타는 도무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의붓딸 도로타는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늘 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밭에서 하늘처럼 파란 아미꽃을 보면 어머니의 눈은 틀림없이 이 아미꽃처럼 파랬을 거야 라고 했고 낫으로 잘 익은 밀을 벨 때면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틀림없이 이 밀처럼 금빛으로 빛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붓딸 도로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방긋방긋 웃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숲에서 무거운 뗄나무를 지고 힘들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 얼른 가서 도와드렸고 또 동네 꼬마들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도로타는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다른 도로타는 항상 찡그린 얼굴로 심통만 부렸기 때문에 심한 미움을 샀습니다. 겨울이 와서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큰 눈이 계속 내리고 눈보라도 사납게 휘몰아쳤습니다. 강에도 호수에도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달 밝은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의붓딸을 불렀습니다. 큰 통의 물이 다 떨어졌으니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목욕물을 데워 몸을 녹여야겠다. 도로타는 달빛을 받으며 얼어붙은 눈 위를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간신히 우물까지 갔습니다. 몸통을 두레박줄에 매달고 당겨 올리려 했으나 손이 곱아서 꽉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타가 몸을 구부려 막 물통을 잡으려는데 그만 남학신이 쭈루룩 미끄러지면서 도로타의 몸이 순식간에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물가에는 남학신만이 애처롭게 남아있었습니다. 도로타는 자꾸자꾸 밑으로 떨어져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도로타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올려다 보니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눈앞에 마구간처럼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도로타가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도로타는 얼른 문지방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참으로 신기하기도 해라. 거기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쎄 겨울은 어디로 갔는지 눈도 얼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들판 가득히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새들도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도로타는 들판의 길을 따라 자꾸 걸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평화롭고 한적한 세상이 있다니. 이런 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로타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들판 길을 한없이 걸었습니다. 한참간이 십자로가 있고 거기에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열매가 많이 달린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열려 줄기는 뒤틀리고
가지가 땅에 닿을 듯 늘어져 있었습니다. 배나무는 신음하듯 노래하였습니다. 아, 갑갑하고 괴롭도다. 내 팔이 아프구나. 강한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어 내 열매를 떨어뜨려 줬으면. 도로타는 배나무가 가엾어서 재빨리 달려가 배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땄을까요? 주인은 온통 배로 뒤덮였습니다. 배나무는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가지를 편안히 위로 올리고 이제 살았다는 듯 숨을 크게 내쉬며 기뻐하였습니다. 친절한 아가씨,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가지를 다시 흔들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나뭇잎을 살랑살랑 스치고 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저의 몸을 이렇게 가뿐하게 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지요. 여기에 있는 배들은 아주 달고 맛이 있답니다. 지쳤을 때 먹으면 피로가 말끔히 가시지요.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갖고 가세요. 도로타는 한빡 웃으며 겨우 세 개를 집어 앞치마에 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노라니 십자로가 또 나왔습니다. 그 주위에는 빵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 굽는 가마는 슬픈 듯이 노래하였습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빵이 자꾸자꾸 타들어갔습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빵이 자꾸자꾸 타들어간다. 아, 누가 좀 도와줘요. 가엾은 빵을 꺼내줘요. 이 소리를 들은 도로타는 재빨리 달려가서 가마의 문을 열고 부지런히 빵을 꺼냈습니다. 빵 굽는 가마는 이내 생기를 되찾고는 기뻐했습니다. 친절한 아가씨, 내 빵을 살려줘서 고마워요. 아가씨가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맛있는 빵이 모두 검정수치 될 뻔했지요. 자, 이 빵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나 도로타는 겨우 빵 한 개만 앞치마에 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빵을 쪼개 먹고 목이 마르면 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와 빵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어찌나 가벼운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로타는 자꾸 걸었습니다.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저 앞에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커다랗고 기다란 앞니가 입 밖에까지 튀어나온 쭈그렁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요? 그저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있는 참이에요. 그럼 아가씨, 우리 집에 머물러 일해볼 생각은 없수?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집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아침에 집안 청소와 내 침대를 정돈하고 때마침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돼. 가족이라야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뿐인걸. 도로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일하는 축에도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탁하기로 하지. 1년 뒤 너가 일한 것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 주겠소. 도로타는 할머니를 따라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방의 네 모퉁이에 절을 한 다음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타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큰 이빨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해가 질 때에야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타는 방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하여 집안을 말끔하게 정돈하였습니다. 베개와 새털 이불은 울타리에 널어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러면 납작했던 이불이 부풀어 올라서 눕기만 하면 절로 잠이 올 것처럼 푹신푹신해졌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식사 준비를 하는데 도로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고양이와 강아지의 먹이를 장만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우유를 넣고 찌은 수수를, 강아지에게는 밀가루와 버터로 만든 경단을 듬뿍 먹였습니다. 밤이 되어 할머니가 돌아와 보면 오두막 안은 마치 잔치를 앞둔 집처럼 깨끗하였습니다. 침대에는 푹신푹신한 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고 고양이는 벽난로 위에서 만족스러운 듯 늘어져 있고 강아지는 쌕쌕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흐뭇해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도로타는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집안이 온통 거울같이 빛났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도 통통하게 살이 쪄 윤기가 돌았습니다. 큰 이빨의 할머니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아가씨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검은 상자를 줄까? 녹색 상자를 줄까? 녹색! 녹색! 강아지와 고양이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녹색 상자를 내주자 도로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 내구석에도 절을 하였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자기들을 정성껏 돌봐주던 도로타가 떠나려 하자 끙끙거렸습니다. 그래서 도로타는 그들을 한참 쓰다듬어주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때 큰 이빨의 할머니도 따라 나와서 도로타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도로타의 너덜너덜 헤어지고 누덕누덕 기워 초라한 옷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부실 정도로 화려한 옷으로 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비단 스카프며 꽃무늬 치마, 비로도 조끼, 감촉 좋은 블라우스, 발에 빨간 구두까지 도로타는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도로타는 정말 깜찍하고 귀여운 인형 같았습니다. 도로타의 기쁨이야말로 이루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녹색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열 발짝도 채 못 가서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휘오리 바람이 거세게 일어 도로타는 나뭇잎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도로타가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집 뒤뜰에 우물가였습니다. 집 앞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또 다른 도로타가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쁜 아가씨가 정말 의붓딸 도로타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타는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번개같이 뛰어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로타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보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두운 녹색 상자를 가만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자 속에는 여태껏 구경도 못했던 진귀한 보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호, 호박, 금, 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로 밤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데다가 부자가 된 딸에게 어울릴 훌륭한 신랑감을 어디서 구할까 하여 골몰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자기 딸에게도 그런 굉장한 보물을 갖게 할까 하여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할머니의 친딸 도로타도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나도 저런 걸 갖고 싶다. 꼭 가져야 해. 의붓딸 도로타도 많은 값진 보물을 어떻게 쓸까 하여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이 3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우물에 뛰어들어서 그 큰 이빨의 할머니인가 뭔가 하는 집에 가서 일하고 오려무나. 할머니는 곧 무서워서 발발 떠는 딸을 끌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더 큰 상자를 얻어오라고 하며 딸을 강제로 우물에 밀어넣었습니다. 도로타는 꼭 죽는 것만 같아 아우성을 쳤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우물 밑바닥에 나동그라져 정신을 잃었던 도로타는 얼마 뒤에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모든 것이 의붓딸 도로타에게서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로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볕을 받았습니다. 길 양편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오두막 앞에 이르니 의붓딸의 말대로 큰 이빨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요?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담 우리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수? 예, 그렇게 할게요. 꼭 일하게 해주세요. 도요타는 속으로 옳지, 이제 보물상자를 얻게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집 일이야 별것 아니지. 집안 청소와 잠자리 챙기기, 그리고 때맞춰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돼. 1년 후에 일할 것을 봐서 대가를 지불하지. 도로타가 할머니의 뒤를 따라 오두막으로 들어갔는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반갑다며 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도로타는 매정스럽게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내가 너희들 시중이나 들어줄 사람 같아? 도로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1년 뒤에 가지고 갈 상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아침이 되어 큰 이빨의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도로타는 우유죽을 열심히 쑤었습니다. 옆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입맛을 다시며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도로타는 우유죽을 혼자서 다 먹더니 강아지와 고양이를 오두막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녁때가 되어 할머니가 돌아와 보니 오두막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침대는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이고 마루는 흙투성이었으며 죽그릇이 방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보이지도 않고 도로타는 사과나무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이빨의 할머니는 다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로타는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며 혼자만 배불리 먹고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이제 오두막 안은 먼지 투성이의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베개와 이불도 더러웠습니다. 통통하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볼품없이 마르고 털도 거칠어져 들짐승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찾아 숲과 밭을 헤맸기 때문이랍니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나고 큰 이빨의 할머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아가씨에게 어느 쪽 상자를 주면 좋겠니? 녹색이니 검정이니? 검정, 검정! 강아지와 고양이는 언짢은 얼굴로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검정 상자를 가지고 와서 도로타에게 주며 어서 길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도로타는 빼앗다시피 상자를 받아들고서 작별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얼른 따라 나와 의붓딸에게 했던 것처럼 도로타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러자 도로타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걸쭉한 오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로타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곧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도로타의 상자를 낚아채어 얼른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상자 속에서는 두꺼비, 개구리, 뱀, 도마뱀 등이 수도 없이 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 너는 끔찍한 혼숙감을 얻어왔구나. 높은 산 저 너머 작은 마을에 하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지금 떠들썩하고도 흥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늙은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의붓딸 도로타와 마을 청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그 딸은 행복한 결혼식이 보기 싫어서 짐을 싸들고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